김성훈이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한 금왕생태공원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생생물을 위한 습지는 메말랐고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해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충북도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청주 출신 신장식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협박성 편지가 연이어 전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우가 폭락이 계속되면서 사육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를 팔수록 적자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 공간이 되곤 하는데요. 음성군의 한 생태공원이 경관 조성을 위해 제초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음성 금석저 수지 인근에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금왕 생태공원. 당초 다양한 수생식물과 덩굴식물이 자라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인적 드문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본래의 모습과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름 모를 식물들이 빼곡히 자라났고 수생생물의 서식을 위해 조성한 습지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생태공원 내에 대파와 고추 등 누군가가 재배하는 농작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놀러오고 사실 하나의 생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좀 활성화돼서 됐으면 좋겠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생태공원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독성이 포함된 제초제를 살포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초를 뿌리게 되면 뭐 토양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죽어요.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위탁 조경업체가 메밀과 코스모스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잡풀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예초 작업 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무늬만 생태공원에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했다고 거짓 공문서를 작성한 소방관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총괄 권한 조직을 공식 가동하지 않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건데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소방본부는 수백 명의 인력과 장비 수십 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물을 빼냈고 잠수부가 내부에서 실종자와 차량을 모두 찾아 사흘 만에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대용량 펌프, 요런 분당 토출량을 계산을 했을 때 분당 8만 리터 정도 배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구조 현장에서 악전고투했지만 스스로 나중에 오점을 남기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신고가 빗발치자 긴급 구조통제단이 출동했는데 지휘관이 공식 가동 선언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판단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참사 당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 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오전 6시 25분과 30분쯤부터 지휘 선포를 한 것처럼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했다고 공소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은 충북소방본부의 119 종합상황실장,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충북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오전 11시 기준 지진을 느꼈다고 접수된 신고는 42건으로 지역별로 청주 29건, 충주 5건, 제천 3건, 옥천 2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충북의 최대 진도는 3으로 현재까지 도내의 지진 관련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충북에서도 2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충북도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주 출신의 신장식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1번.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으며 원내 세 번째 정당이 된 조국혁신당. 지난 총선 충북에서도 21.92%의 득표율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는 25%에 가까운 득표율을 나타냈고 득표율이 가장 낮은 단양에서도 16%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전국구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겁니다. 대중정이 되어서 대중적 기반이 강해지고 대중적 지지를 지보다 더 받으면 이미 강원과 전북 등 지역에서는 시도당이 만들어졌고 충북에서도 오는 22일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충북도당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1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책임 지역을 맡아 시도당을 운영할 방침으로 충북은 청주 출신의 신장식 의원이 책임위원을 맡았습니다. 신 의원은 현재 청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나 과제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행동해야 될 때는 함께 행동하는 방식으로 해서 8+1의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원내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지역 시도당 창당을 통한 전국구 대중정당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후보를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도 이를 이용한 협박성 편지가 연이어 전달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의사 A씨는 지난주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자는 제주의 한 법률사무소. 봉투 안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한 여성과 침대 위에 있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위에 사진을 포함한 A씨의 위법 자료를 여럿 갖고 있다며 가정과 앞날을 위한다면 연락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성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진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속 사진은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해 합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또 다른 의사도 비슷한 형식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발신자를 추적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협박성 편지나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와 소년 사건 등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으로 현재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시도 중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네 곳은 가정법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충북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국민의 재판권 등이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최근 CJB가 보도한 충북도 의원 이해 충돌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계약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행법상 이해 충돌법을 위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도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후에도 충북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 한우가 폭락이 계속되면서 사육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육 한우를 반납하겠다며 다음 달 초쯤 대규모 상경 집회까지 열 예정인데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한우 농가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북이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서중원 씨. 서울 직장 생활을 접고 귀향해 한우를 키운 지 13년 됐지만 요즘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사육 두수를 200마리까지 늘렸지만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비유구 최상품 800kg 기준으로 요즘 많이 받아야 800만 원 선. 지난해 이맘때보다 30%가량 폭락했습니다. 8-9개월 된 송아지를 입식해 출하까지 구입비며 사료값, 인건비 등을 합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경기도 너무 뭐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값도 이제 바닥을 치고 정말 앞으로 한 2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난해 기준 한우 비유구 한 마리당 순손실 금액은 142만 원, 번식후는 1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 부진에도 사육비 부담에 출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한우값은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에 외국산 소고기 점유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더욱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수입 소고기 관세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축산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초 가격으로다가 수입료가 약 20% 정도 내려왔을 때 대응 방법이 없어요. 국내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특히 한우는 더 크고요. 다음 달 초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하는 한우 농가들의 속은 이른 폭염만큼이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청주시가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석화 2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37억 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221억 원 등 국비 3천억 원 중 500여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학장인 정재승 교수 초청 북콘서트가 12발자국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CJB와 충북교육도서관이 마련한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로 열린 강연에서 정재승 교수는 뇌과학의 관점으로 성찰한 삶의 지혜와 인간의 미래에 대해 흥미로운 강연을 펼쳐 청중 천여 명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북에 본사를 둔 심텍과 에코프로 HN, WCP 등 세 곳이 올해 코스닥 시장 글로벌 기업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신규 지정한 코스닥 시장 글로벌 기업은 코스닥 상장 법인 중 재무실적과 기업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코스닥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출범한 2022년 11월 이후 거래소가 매년 한 차례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를 대비해 내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충주댐 수문설비 동작시험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충주댐의 방류량은 초당 420톤에서 429톤으로 초당 약 9톤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일시적인 방류량 증가로 하천 수위와 유속 등이 상승할 수 있어 야영객 등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단월정수장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을 중단합니다. 수질검사 수요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적자가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수질검사 희망자는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시는 민간 수질검사기관의 출장비 감면 등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창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축기획 중간보고회가 오늘 이범석 시장과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700제곱미터 규모로 공유오피스와 기업 입주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단양 도담산봉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전국 관광지 입장객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도담산봉은 지난해 286만 명이 찾아 전국 2,752개 주요 관광지 중 입장객 순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위를 차지한 도담산봉은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음성군이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성군 내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음성군이 이자의 3%를 5년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앞서 음성군 금왕생태공원의 제초제가 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이 참 무색합니다. 관리 소홀도 모자라 주민들이 찾는 공원에 독성이 있는 제초제가 뿌려졌다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음성군의 공원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